안녕하세요, 엠마입니다. 이번에는 라면을 쉽고 간단하면서 좀더 맛있게 끓여 먹을 수 있는 방법인 백종원님의 된장라면 레시피를 자세하게 보여드릴게요. 구독, 좋아요 부탁드려요. 된장라면 레시피에 들어갈 재료들이에요. 라면 한 개, 물 600ml, 그리고 민물새우 대신에 민물새우가 집에 없어서 건새우 한줌 준비했어요. 그리고 고춧가루 된장 반스푼씩, 송송 썰어놓은 대파 한 줌, 계란 한 개, 다진 마늘 한 스푼, 그리고 여기에는 없지만 식용유 반스푼도 함께 준비해주세요. 라면을 끓이기 전에 팬에 식용유 반스푼, 그리고 고춧가루와 된장 반스푼씩을 함께 넣어서 중불에서 타지 않게 볶아주세요. 이렇게 볶아서 완성된 양념은 접시에 따로 담아서 이따 라면 끓일 때 넣어주시면 돼요. 네, 이렇게 접시에 담아두었다가 이따 라면 끓일 때 이제 넣어주시면 돼요. 냄비에 물 600ml를 넣고 끓여주세요. 이렇게 물이 끓어오르기 시작하면 건새우 한 줌, 그리고 아까 만들어둔 된장, 고추장 양념, 그리고 다진 마늘, 라면 스프와 라면 야채 건더기들을 모두 넣어주세요. 그리고 라면 사리 한 개를 이렇게 넣고 한 2에서 3분 정도간 끓여주시면 돼요. 한 2, 3분간 끓이셨으면 송송 썰어놓은 대파 한 줌을 넣어주시고요. 그리고 계란 한 개를 톡 떨어뜨려 주세요. 그리고 이 상태에서 2분 정도 더 끓여주시면 완성돼요.